외무성장이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을 잇따라만나 종합보고서를 설명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어젯밤 입국 당시 그로시 사무총장은 시위대의 거센 항의에 도착 2시간이 지나서야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엔 폭우가 쏟아지고 내륙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인도에서는 폭염에 토마토 값이 5배 넘게 뛰고 사망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불법 체류자가 42만여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취업비자를 받아 일하더라도 산재를 당하면 해고 통보를 받는 등 부당 대우가 잇따릅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시행 20년, 실태를 짚어봅니다. 경찰이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노숙 집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음향장비를 일시 보관 조치했습니다. 해산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